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LH 사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인데 자 관련 내용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그 전세자금 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세졌는데 이번엔 그 비주택담보대출 쪽도 규제 강화한다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LH 사태의 어떤 후속 조치로 이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달로 좀 예정이 됐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좀 미뤄졌습니다. 이 LH 직원들이 이 광명 시흥지구에서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예. 북시흥 농협에서 대규모로 대출을 받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느슨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런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좀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시중은행 에서 이 토지나 건물 등을 이제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나 예, 예.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같은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투기 과열 지구와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교를 해보면 예. 이 대출을 받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용이했던 셈입니다. 앞으로는 이 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담보대출도 좀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금감원은 18일부터 이 LH 직원들의 그 대출을 내준 그 북시흥 농협을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 담보대출 비율이나 뭐 이거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이 좀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는 뭐 특혜 대출은 없었는지와 같은 그런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예. 그 LH 사태 뭐 후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세 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그 반부패 정책협의회 소집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LH 직원들의 그 땅 투기 사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임기 말에 그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어떤 좀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협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9개월여 전이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 부동산 관계부처를 불러 모아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를 하고요. 예. 이 자리에서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부동산 관계부처 기관이 총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제 현재 그 기재부나 또 해체 수준의 그 LH 그 개편 방안을 좀 짜고 있는 만큼 아, 예, 예. 예, 이 관련 내용이 이번 협의회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아. 이 문 대통령은 이번 LH 직원들의 그 3기 신도시 투기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을 하고 좀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뭐 이번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이제 규제 목표 이거야 뭐 명확하지만 근데 이제 또 실수요자들 가운데 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당국이 이제 땅 투기 사태와 함께 예. 이 주택 관련 대출이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과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관리하라 이렇게 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서 시중 은행들도 이제 잇따라서 이제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전세론의 그 주택금융공사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됐던 그런 우대금리 폭을 기존의 0.4%에서 0.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대금리 폭이 낮아진 만큼 이제 빌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런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신한은행도 이제 최근에 이런 주택금융공사하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과 또 주담대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고요. 또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를 조정해서
이런 주담대 금리를 0.3%포인트를 더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금융당국은 이제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하고 은행권들은 이런 금리를 더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그런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볼까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 이른바 풀타임 일자리요. 이게 거의 200만 개가 사라졌다. 이런 또 기사를 이제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전일제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7년도에는 2,084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1,889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3년 사이에 19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OECD에서 정의하는 그런 풀타임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업을 온전한 일자리, 즉 이제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기간 동안 이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213만 명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전체 취업자 수로 좀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18만 명이 오히려 더 증가한 셈이고요. 아. 그런데 이제 온전한 일자리가 좀 줄었기 때문에 예, 예. 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풀타임으로 환산하는 고용률 이것도 그러면 좀 떨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네, 일단 이 풀타임 환산 고용률이 뭔지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 주에 이 40시간을 일한 것을 이제 취업자 한 명으로 보고 예. 이제 근로 시간을 반영한 그런 고용률입니다. 예, 예. 이게 OECD 공식 통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 20시간을 일하면 0.5명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예. 80시간을 일하면 2명으로 이제 환산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따져 봤을 때에도 이제 2017년도에는 65.1%에서 2018년도 63%, 예. 2019년에는 62%, 그리고 지난해에는 58.6%로 3년 동안 6.5%포인트가 이제 떨어지면서 예. 꾸준한 그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결국에는 이제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러한 지표가 이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아, 좀 예.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이미 2018년도에 이 63%를 기록을 하면서 예. 이전에 그 최저 기록치였던 2013년도에 64.4%의 수준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미, 예.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다. 반드시 그런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더라도 2018년, 2019년, 20년 넘어갈 때 62%에서 58%로 떨어졌으니까 폭이 약간 넓어지긴 했나요, 보니까? 약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뭐 다른 나라 이제 국제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이제 예. OECD 회원국의 그 평균 풀타임 고용률은 2017년도에는 64.2%였고요. 이제 그게 2019년도에는 65.5%로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 같은 기간 이제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67.5%에서 68.9%로 1.4%포인트가 증가했고요. 예. 또 영국은 68.4%에서 69.3%로 0.9%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예. 두고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좀 과도한 그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또 고용의 질을 좀 악화시켰다라는 예. 그런 좀 반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풀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또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또 고용의 질이 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예. 그 이유로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좀 진단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의 그 재정 일자리 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정부가 이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재정 일자리의 그 확대가 전체 취업자 수는 늘려서 좀 고용 시장이 좀 양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효과는 있었지만 예. 이게 직접 일자리는 이제 정부가 이게 취약계층에게 세금으로 좀 인건비를 지급해서 만든 그런 단기간 그런 좀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또 근로 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입니다.
또 이 최저임금이 이제 크게 오르면서 예. 강제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경우가 좀 늘고 있는 부분이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양질의 그 민간 일자리가 부족해진 점 이런 부분들도 고용의 질이 좀 악화된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강남구 쪽이요. 서울 강남구 쪽 아파트값이 평균 3천만 원 넘게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르고 있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게 좀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값은 결국엔 좀 오른 그런 결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모두 25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 아파트값이 이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균당, 평균 3천만 원 넘게 오른 것을 포함해서 이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의 그 주택가격 동향을 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도 5월에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2,326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4,194만 원으로 파악이 되면서 1,868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률로 좀 살펴보면 4년 전보다 이제 80%가 넘게 오른 그런 수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아파트값 많이 오른다 강남 지역일 텐데 지역별로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하신 대로 이제 강남 지역에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 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남구였습니다. 예. 3.3제곱미터당 평균 4,397만 원에서 7,492만 원으로 4년여 만에 3,095만 원이 올랐고요. 예. 서초구는 이제 3,831만 원에서 6,470만 원으로 2,64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송파구는 2,870만 원에서 5,348만 원으로 2,478만 원 오르면서 이른바 이제 강남 3구가 이제 서울 집값 상승액 상위 1, 2, 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예. 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라서 이 강남구 도곡동 도곡 1차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2017년 5월에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20억 원으로 4년여 만에 이제 9억 6천만 원이 올랐고요. 거의 두 배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대표단지 이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는 예. 같은 기간에 14억 2천만 원에서 24억 5천만 원으로 10억 3천만 원이 오른 값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강남 3구 못지않게 우리가 이른바 뭐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포용산 네, 성동구죠? 예. 이쪽 네, 그렇습니다. 예. 마포용산 성동구 이른바 이제 마용성 지역도 네. 이제 강남 3구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마용성 지역의 총 9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 상승액은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성동구가 2,306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예. 2,394만 원이 올랐고요. 예. 이 오름폭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광진구가 2,165만 원이 올랐고 마포구가 2,094만 원, 용산구가 2,062만 원, 동작구가 2,043만 원, 영등포구가 2,008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그 어떤 세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강남구의 경우에는 일단 수요가 탄탄하고요. 또 증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의 그 처분할 수가 있는 만큼 매매 가격이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의 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점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에 이 의왕시 아파트값은 0.9%가 상승하면서 예. 정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의왕시는 또 올 들어서도 이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